출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서하고 위치 먼저 보면요. 만약에 문장이 순서로 나오면 A, B, C 아마도 이렇게 나뉠 거고요. 두 번째로 문장의 위치는 3일 동안 밤에 걸었죠. 그 이후니까 이게 그 위에서 밤에 걷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4번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이 다음부터 5, 6, 7, 8번까지는 다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5번 문장에서 버려진 곳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피곤해서 누웠고요. 7번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 8번에서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 8번까지 어떤 지문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 자, 다음에 간단하게 어휘 보면 일단 탈출했죠. 탈출했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끔찍한 장소로. 그 다음에 멈췄어요. 뭐를 멈췄어요? 추적하는 걸 멈췄죠. 그러면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다라는, 예를 들면 기브업 같은 단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이즈의 동의어는 이따가 같이 볼게요. 자, 다음에 여기 기대, 그 다음에 염원,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맨 마지막에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쵸? 기대하고 염원을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 이제 어법 중요한데요. 어법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일단 지금 이제 과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과거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has가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it 가짜 주어고 child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나를 매우 소름 끼치게 했으니까 여기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li 나왔고 이게 진짜 주어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feel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된 나왔어요. 자, 과거에 느낀 것보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have가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이 stop은 18번에서 나왔듯이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죠. 그래서 stop ing. 자,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요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원래는 as, I was tired 요런 표현이었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에 ing 붙이니까 빙이 됐고요. 근데 빙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tired pp만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ay 진짜 중요해요. 일단 여기 raid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lie의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벨이 울린 거죠. 그래서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ing고요. 분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rising 요것도 중요하죠. 요것도 raising 오면 틀려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ing가 또 나와야 됩니다. 요거 이따가 같이 문법 볼게요. 자, 다음에 begin은 to 부정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ng도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자, 다음에 요거 동격의 대시예요. 즉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나오면 틀린다. 요거 동격의 대시예요. 동격의 대. 자, 그러면 어떻게 아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 대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서술형으로는 그냥 별표 한 개짜리 정도로 요런 지문들 눈으로 한 번만 좀 체크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나오더라도. 자, 다음에 어휘 보시면, 자, 여기 끔찍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시고, 추적하다는 중요하죠. 그래서 뒤쫓아가다라는 뜻이고요. pursue, trace, run after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버려진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두근거리다. 그 다음에 기대 예상이죠. 그 다음에 열망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로 바꿔 나올 수도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우리 rise하고 rise 나왔잖아요. 요게 요거랑 구별해야 돼요. ray하고 raise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고, 자,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rise도 뒤에 목적어 없고 목적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요거의 과거형 ray가 나온 거고요. 요거의 진행형으로
라이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안 되고 요거의 ing부터도 틀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레이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위에서는 누웠어요. 피곤해서 눕다라는 뜻이었는데 아, 요거를 모 학교에서 바꿔서 냈어요. 즉 가방을 놓다라는 뜻으로 무거운 백을 들었죠. 그래서 가방을 놓았다라는 뜻으로 바꿔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레이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레이드, 목적어가 없으면 아까 레이. 자, 요 부분 좀 잘 체크하시고 요 부분 잘 체크하십시오. 자, 19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